2학기부터 자유학기제 운영에 들어가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문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진로체험 박람회에는 이미 자유학기제를 시작한 3개 중학교의 운영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홍보합니다. 또 특성화고와 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18개 기관이 참여해 진학정보, 국가기술자격정보, 산업동향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북에서는 2학기부터 56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문경은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합니다.